씨 신작 당신의 바닥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잘 살고 있나? 그리고 당신 또한 역시 잘 살고 있는지,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잘 사는 게 무엇인지,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.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폭력적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좀 위험을 동반하는 어떤 동작들이 많고 한데, 그 무용수와 무용수의 관계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찾다가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경쟁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.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, 그러다 보니까 그 무용수의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바닥이라는 그 층을 이뤄내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나. 관객이 제 작품을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당신의 바닥이라는 것이 과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. 저는 정신적으로 더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, 그러면 그 나의 상태는 밑바닥이 아니잖아요. 여러분들께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움직임적인 부분들, 누군가가 봤을 때는 뭐 아크로바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.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저는 좀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신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. 근데 아마 그런 걸 보시면서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. 이게 가능한지. 그러니까 무용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을까? 아마도 그것만 보더라도 아마 굉장히 제 작품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